안녕하세요. 책임자인의 김승훈이에요. 네, 저 오랜만에 여기 네, 영화보러 올라가고 있는데요. 그 지금 영화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왔을 거예요. 그 이번에 10월에 개봉한 산진그룹 영화 투입반 그 영화를 보러 왔거든요. 제가 몇 달 전에 백일쌤하고 같이 방송한 적 있잖아요. 뭐 꼭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산진그룹 영화 투입반 네, 일단은 표부터 예매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여기 76그룹 치즈 토익반 토익 600점반 세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만점반 세트가 있어요. 물론 나는 내가 토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몇 점이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내가 대견생하고도 방송을 했었는데 뭐 만점반 가야지. 양이 좀 많죠? 자, 미트볼 핫도그, 칠리 치즈 핫도그, 칠리 치즈 나초가 있는데, 저는 칠리를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미트볼. 그리고 콜라는요, 여기 콜라는 얼어 먹는 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. 근데 콜라, 라지, 그리고 팝콘은 고소한 거 있는데, 뭐, 그런 걸로 갈게요. 그럼 바르겠지? 지금은 카드가 있으니까. 카드를 집어넣으면 네, 결제할 수 있죠. 스마트 영수증으로 아니요. 오, CJ 멤버십 인정할게요. 네, 만점반 세트 만점 세트 샀는데 보다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은 가급적 취식 후 입장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팝콘 포장을 원하는 경우 팝콘 뚜껑을 제공해드린다. 네, 팝콘 뚜껑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. 네, 일단은 팝콘을 뚜껑으로 덮었고 일단은 그 여기 미트볼 핫도그 지금 어이씨 왜 붙어있니? 미트볼 핫도그 이거부터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미트볼 소스 조금 맵다. 자,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핫도그는 먹고 들어갈 거고요. 팝콘은 뚜껑에 덮어서 갖고 들어갈 거예요. 식사를 안 해서 네, 핫도그는 다 먹었고 팝콘은 네 이렇게 뚜껑에 좀 집어 먹은 다음에 뚜껑을 덮었고 사실 콜라는요 그 500원 추가로 라지 사이즈 시킨 거라서 일단은 500ml는 제가 갖고 있던 텀블러에다 옮겨 담고 나머지는 네 다 마셨어요. 자, 이것만 갖고 들어가면 어차피 뚜껑 닫았으니까 그 취식 금지는 아니잖아요. 뭐 일단은 그렇게 갖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방금 영화 끝나고 나왔는데요. 지금 이제 다음 시간 때 영화 보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 영화 봤어요. 이제 영화 봤는데 1995년대 배경.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약간 그냥 직장 안에서 약간 그 직장 문화 있잖아. 약간 직장 안에서 그냥 약간 뭐 여사원들의 그런 그 인생? 뭐 약간 그런 얘기 그럴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그 영화 초반에 딱 그 사건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. 딱 그 사건이 딱 그 드러나더라고. 그 사건의 그 매개체가 딱 드러나서 그 약간 무슨 사건인지는 대충 이제 뭐 1995년대 이제 그 경제계에 있었던 그 사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. 그래서 뭐 이제 그 낙동강 그 패널 방류 사건 있잖아. 그게 모티브가 됐더라고, 그 사건에. 그래가지고,
아, 그러면 약간 이게 딱 그 영화 초반에 그게 딱 노출이 되니까 이제 이 영화 흐름이 뭘로 갈지 알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약간 어떤 흐름으로 가겠다 약간 이거는 알겠더라고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 흐름은 결말은 한 이렇게 되겠구나. 결말은 뭐 이렇게 되겠다. 뭐 그거는 알 것 같았으니. 네. 그러면 그 이제 어차피 영화 시작할 때부터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그 이제 재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러면 1995년 되면 그 패널 그 사건밖에 없는데 약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됐어요. 그 예상대로 됐고 그래서 나름 근데 영화 구성은 굉장히 잘 됐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배우들이 나오는지 내가 안 보고 봤거든요. 근데 뭐 그 영화 괴물 나왔을 때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니까 그 고아성 씨가 아역 배우일 때부터 나 기억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성 씨가 그 아역 배우인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와 고아성 씨가 언제 저렇게 컸지? 약간 뭐 이런 생각? 그래서 이제 내 기억으로는요 그 고아성 씨가 성인 배우가 된 다음에 출연한 영화 중에서 내가 본 영화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성인 배우로 연기한 거는. 근데 진짜 와 키가 어느새 그렇게 컸다.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약간 그 고아성 씨라는 그 배우 개인도 되게 뭔가 좀 성장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더라고. 그래서 사실 나는 뭔가 이제 옛날에 내가 그 뭐냐 100% 다 보지 못했는데 영어 완전 정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그 이나영 씨가 나왔던.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생각했었는데 약간 그 흐름은 아니었어. 그 흐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예전에 막 동갑내기 과외하기 막 그런 영화도 약간 사실 뭐 과외 수업은 별로 장면 많이 안 나오잖아요? 그런 것처럼. 그래서 진짜 뭔가 영어 그 이제 영어 토익반 배경이 나오는 거 맞는데 그 뭐냐 아예 영어 강사로 그 타일러가 나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 딱 그 영어 강사 섭외는 진짜 완벽하다.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섭외 진짜 완벽했고요. 그리고 일단은 약간 그 이제 일단은 고아성 씨가 진짜 그 완전히 딱 그 메인으로 그 주연 세 명이잖아. 그 딱 그 고아성 씨가 딱 그 뭐냐 그 메인 딱 잡아준 게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.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 영화 자체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재밌게 봤고 좀 이제 약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좀 몇 가지 생겼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고아성 씨가 이제 거의 이제 직장인으로 사실 그 시대에 이제 여성 직장인들이 사실 좀 뭔가 그 성장하기 되게 힘들었던 배경 시대이긴 했잖아요. 1995년 되면. 그래서 지금 생각났던 게 사실 나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지만 직장 생활하고 나서 내가 직장에서 나왔던 이유 좀 그 하고자 하는 거를 약간 못했던 배경.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거기서 나는 사실 난 이제 그 교육회사길래 교육 진짜 딱 그 진짜 막 교육과 관련된 걸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상품 영업을 하는 거야. 일단은 나는 그런 상품 영업을 하는 게 싫었고요. 그때는
그리고 사실 이게 누구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얘기는 못하겠는데 아, 좀 사실 좀 사람 문제도 좀 컸어요. 사람 문제도 좀 커가지고 내가 네, 좀 하여간 좀 이런저런 이유들로 좀 직장을 나왔었거든. 내가 나왔어요. 사실 좀 뭐냐 내가 실적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. 근데 위에선 자꾸 이제 실적 신경 쓰라고 하고, 근데 또 사실 이제 내 직속 그 상사가 좀 뭔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업무 관련 그 능력치가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내가 못 크겠다. 저 사람 밑에서는 내가 못 크겠다.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. 뭐, 그 이후에 사실, 그래, 뭐, 그래도, 물론 이제 경력직 이직을 못 하겠지. 1년 이상 안 채웠으니까. 뭐, 그랬으니, 뭐, 근데 이제, 나는 사실 그거 하고 싶었죠. 좀, 뭐냐, 빨리, 그냥, 사실 어느 회사를 가도 나한테 뭔가 맞는 건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그 2012년 가을부터 나는 이제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이것저것 그냥 다 해보다가 지금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한 몇 년 됐고, 네. 참 그냥 내 직장 생활 할 때 참, 아, 나 이런 거 좀 그 고발해야 되나 뭐 이래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. 하고 싶을 참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막 할 말은 많은데 막 못하는 할 말 하는도 아니고 할 말 하 못 약간 그런 적이 있었죠. 어쨌든 참 내 파란만장한 직장 생활을 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짧았던 첫 직장 생활을 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영화긴 했네요. 네, 그리고 사실 그 토익 만점 반 세트를 먹었는데 그 600점 반 세트는 핫도그랑 음료수만 나와요. 근데 토익 만점 반 세트는 팝콘이 같이 나오거든요. 팝콘은 남았네? 그래서 지금 아직 음료수도 조금 남았는데 텀블러에 남았거든요. 팝콘은 일단 좀 네 그 CGV에 있어요. 그 세트 메뉴는 그 일단은 팝콘은 좀 뭐 그냥 집어 먹든지 아니면 이따 집에 가서 마저 먹든지 집에 가서 먹방하면서 먹든지 뭐 그렇게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네 음료수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뭐 마시면서 가는 걸로 할게요.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. 안녕.